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치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궁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야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낙이 무엇인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일생을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것은 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평생이 그냥 그림자인 거예요. 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내면서 낙을 얻게 될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땅에서 살다가 가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떤 행복을 내가 누릴 것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전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한 번은 다 죽는데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나 역시도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도 모르고 죽고 나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일평생을 사는데 그것이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 6장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진정한 행복은 부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가짐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려볼 만큼 누린 거예요. 부인이 700에 첩이 300이라 아내로 삼는 자들이 1000이니 그 안에서 자식은 또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가 자식이 많은 거죠. 또 지혜를 가진 자로서 부귀를 누리는 자인 거죠. 또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가는 장수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삶에서 그는 무엇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면 낙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만큼의 낙을 누리고 있느냐. 1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그래요. 패단이라는 거죠. 불행한 일. 패단이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근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근심된 일이 많죠. 모든 인생이 살면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근심을 하느냐 하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을 이 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절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면 이것도 헛된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까지 말해요? 악한 병이다 라고 말해요. 악한 병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하잖아요. 결단코 치유받을 수 없는 병. 아무리 수고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존귀를 얻을 만한 것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다 누리게 한다면 그것은 치유받지 못한 악한 병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말하는 부자의 비유와 같죠.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 해 동안 먹을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이 준비한 것들을 이제 먹고 쉬며 즐기자, 이러면서 자기 영혼이 쉼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재물을 아무리 쌓아주었더라도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면 네가 이렇게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릴 만한 품복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죽는다면, 그 생명을 취해 간다면 그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한다는 것을 이가 보았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무겁게 하는 근심은 항상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근심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신 말씀, 너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추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가 이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체 필요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데,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 나라와 의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육체의 것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하느냐? 특히 명절을 맞아서 모두가 분주할 때에 과연 나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과 전통에 휩쓸려서 같이 어울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 앞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생각납니까?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사 지내는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으로 치면 이런 패역부도한 자식이 어딨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그 장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냥 무조건 자유죠. 물론 이스라엘은 장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준비하고 하지만 그래도 탕주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가 전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과 풍습을 무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러 오라 그러는데 저는 제사를 지내러 갈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갈수 있겠느냐? 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세상의 풍습과 전통을 따라야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순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 전통과 풍습에는 다 흥분하면서 그것에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느냐? 우리 매일의 삶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나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이 그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이지만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요? 여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해서 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그에 속할 때에 그에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서 그거에 전심하며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자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셔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가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네가 그거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 많은 걸 주님이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 재물로 만족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다 없애란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그런 명령이 있다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지만 가진 게 많았다면 그것을 내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오직 그 나라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겠는가? 이것이 나한테 주님이 요구하는 질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자 청년은 돈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구나. 그게 아니고 그 근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근심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청년에게만 준 얘기일까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종들이 나 그렇게 되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되겠는가? 돈을 벌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라는 얘기인가? 그 말은 아니죠. 세상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이 그 재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 내가 얻고 있다라는 이 관점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벌게 하기 때문에 버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그 재물을 주님이 다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아주 단호하게 딱 포기해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는 내 것이 되어지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면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이 주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나에겐 없어요. 기도, 말씀의 깨달음, 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티끌만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내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면서도 교만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는 내가 취하여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도 듣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 잡혀서. 우쭐대는 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다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또그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자기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돈을 사랑함이 있다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돈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걷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얻은 아들이었기도 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했거든요. 왕들이 날 것을 약속했거든요. 굉장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발대아부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온 그의 모든 걸음, 그리고 그 가난에서 겪은 그의 모든 고난,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산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도 하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나를 포기해야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훈련은 곧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무슨 근심인가? 우리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네들의 근심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을 했겠어요? 회개를 한걸 말하죠.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간절히 주 앞에 찾게 돼 있고요. 내가 그 악한 영에 속은 것에 대해서 분하게 돼 있고 주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두렵고 떨면서 사모함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낙을 누린다면 내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자식도 잘 자라고 있고 또 필요한 돈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참 좋구나 편안하구나 낙을 누린다면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이 많지 않았더라면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심히 근심이 되어서 결국은 그냥 돌아가서 그는 돈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큰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입니까? 나에게 낙을 주고 있는, 내 사는 이 삶에서 나에게 낙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벌수 있는 직업입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가 나의 낙입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낙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낙이 되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 때로 근심할 수 있는 자가 누리는 낙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3절로부터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장수를 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안장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죽을 자리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한다는 말. 네.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것이 낙태된 자보다 오히려 못하다라고.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살면서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영혼이 죽을 때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한다면 오히려 낙태된 저 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한 자보다 더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낙태된 자가 이런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 말씀 지난번에도 나눴었죠. 오히려 폐 아래에서 돈 많은 자가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3장에 나오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재물이 있고 얼마만큼 생명을 누리고 있고 자식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를 지금 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죽는다는 거죠. 낙태된 자도 햇빛을 못 보고 죽고 인생에 돈을 많이 가지고 부귀를 많이 누리려고 수고를 한 사람도 죽고 모두가 결국은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죠. 근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면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죠. 태어나서 일생 고생을 하면서 만약에 죽었을 때 그가 편안히 쉴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종기 다 누렸는데도 또 자식도 많이 낳고 그랬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다면 가로주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런 가룟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인자는 어차피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인자를 판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은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건 낙태된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시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을 왜 주셨느냐 하면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거거든요.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누구에게 태어나든, 어떤 상황에 태어나든, 어떤 삶을 살게 하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육체의 재물이나 육체의 부귀 영화나 이런 종기나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갈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걸다 가졌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솔로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자가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고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재물들은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진정한 만족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까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줄것 같지만 만족이 없고 그것은 결국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잠깐 누릴 뿐이고 나의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였을까요? 먹기 위한 수고였을까요? 살기 위한 수고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 안에 누리는 그런 수고였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거죠. 육의 수고를 안할 수는 없죠. 육체를 살고 있으니까 안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초점이, 이 마음의 중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냐, 돈을 버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는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예배 참석하셨지만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온대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버리고 포기하면서 고난을 동참한 자,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세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듯,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혜자라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한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때 사람들은 그 복을, 이삭의 백배를 받았다는 그 복, 또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그렇게 받은 복, 이걸 생각하면서 물질의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물질의 복보다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이 나의 낙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세상의 것들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해요. 오직 몸에 남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풀린 바 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가 되었고 모든 것이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보다 능한 사람 앞에는 결코 다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게 하신다면 악한 영을 볼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가 충만하면 그 악한 영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고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에 낙을 누리는 자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것을 상고한다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구원받은 자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지, 어떤 자들이 진멸을 받는지 이것을 다 보고 알고 그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아, 그 사람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주받았구나, 아, 이 나라 백성들은 이래서 하나님께 혼났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나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11절에 이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육의 유익은 어느 만큼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것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찬란한 존귀함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고자 한다면 하늘에서 영원히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하고 얻고자 쫓아다닌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죽어도 다음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그런 이 육체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허덕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돈을 벌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와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께로서만 낙이 내게로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만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내 영혼을 돌아보고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십니다. 필요한 거 누리게 해주십니다. 부족함 없게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 무엇이 일평생에 사람에게 낙이 되겠는가? 나에게 내 일평생에 무엇이 진정한 나에게 낙이 되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의 낙은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진정한 나의 낙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요. 마음에 욕심이 없이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열심히 주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분을 내고 육적인 분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분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내 안에 채우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낙이 되어지고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가? 또 내가 이 땅에서 근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근심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나는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가?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 일평생에 진정한 낙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이 또 질문한 대로 이 땅의 것으로 낙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만 낙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깨달음과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하셨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 우리 모두를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